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모든 아내에게 나시고 오늘의 나를 위해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죄인과 함께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 멈춰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96장을 드리겠습니다. 불륜이 많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본받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몸된 교회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지 못하고 또 세상과 약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묻는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전파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약에 사역에 참여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여 특별히 몸된 교회를 사역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토비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 대한 것이 헤브론의 왕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 대한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레겟과 평지와 평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여호수아가 또 카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모세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강건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걸어왔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성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부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아주 귀중한 그 코스였죠.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북한이 이제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루트가 있잖아요. 예. 이 서쪽으로 오는 루트인데 그게 이제 군산 파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예, 그 도로거든요. 지금 이제 다 일어나졌지만 그때 예, 당시에는 이제 강이었어요. 이 인민강을 건너오는 그런 이제 코스인데 직선 코스, 서울로 오는 그 코스. 바로 아이성이 바로 중부지방을 점령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길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점령하고 그 중부지방을 전부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 부족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다른 부족들이 다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부족들과 모든 것을 남기지 않냐고 다 이제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없애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한 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중부와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부, 북부를 이렇게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것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부족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왜? 물길로 오고 뭐 심부름 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굉장한 불행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할 때 중부 지역을 점령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42절 우리가 봅시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그 요인은 자기들의 지략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부족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이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봤을 때 어땠어요? 키가 장대하고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얘기가 뭐예요? 40년 전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 사람들 도저히 점령할 수 없고 아주 이 성이 견고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부족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40년 전에 거기서 출발을 못했어요. 행기로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결국 그 시나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본문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든 중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뭐 했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라고.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죠. 무슨 우리가 봉사나 섬김이나 다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호흡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뺐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사람이 임종을 하는데 저 사람 자신이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오래 영생 불사하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산소를 집어넣고 뺐다 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것을 온전하게 내가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모두 점령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마 이쪽 여호수아를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했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겼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중부지역을 가장 중요한 그 가나안 땅의 중부지역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 우리가 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실패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 마지막 끝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즐비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전부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금력에 결탁하고 권력에 결탁하고 자기 명예에 결탁하고 그러다가 보세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걸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의를 부준 사람들이에요. 그 앞장섰던 사람들 뭐 고은 씨라든지 뭐 이윤택 씨라든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뭐 사회주의적인 그 비슷한 걸 가지면서 그런 왕권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데 완전히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예연하죠? 사람들을 결탁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쭉 세워가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큰 이 교회 땅을 이루고 재정이 많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목회자가 성공했다. 목회가 무슨 성공입니까? 목회는 성공이 없어요. 아, 저 사람 목회했어. 저 목사 목회 성공했어. 그런데 뒤에 후배 파보니까 뭐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게 사람들이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고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것을 몰아내지 못한 포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부정을 하려고 해. 왜? 내가 하니까 그런 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하니까 내가 아니에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요즘 이렇게 시내 다녀보면요. 뭡니까? 엠브루스 사과 말이야. 비뽀, 비뽀, 비뽀. 막 지나갑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이 탔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뭐예요? 병원에 긴급하게 후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멀쩡했던 사람이 쓰러 넘어지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참 4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졌어요.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뭐가 허무해요? 사람이 한다고 하는 그 일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승리다. 승리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떠났을 때 이가봇이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는 그 이가봇이에요. 왜 그럽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갖다 중부지방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상에 중심 있는 것을 점령했어요.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사고를 집어넣지 말고 항상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나는 당신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오늘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죄인들에게 하지 마옵시며